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겨울을 맞이해서 홈메이드 수제청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과일은 얘가 멜로 골드 자몽이래요. 신기하죠? 저는 이런 과일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아는 자몽의 색깔은 주황빛, 오렌지색이나 약간 다홍빛이잖아요? 근데 얘는 멜론처럼 약간 초록빛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지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알게 되겠죠? 이 자몽을 달달하게 만들어준 설탕, 설탕은 꼭 있어야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꿀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꿀을 사용하면은 좀 더 묽어요. 그 약간 꿀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유의 향이 여기 수제청에 좀 더 담긴다는 거. 그래서 설탕이랑 꿀이랑 차라리 반반 섞거나 설탕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런데 뭐 꿀향 좋아하시면 꿀만 써도 무방하지만요. 저는 반반 섞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뭐 이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식초, 짠!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로 과일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이게 껍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담가지는 거다 보니까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 과일의 표면을. 그리고 이거 유리병, 만드는 과일의 양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요 정도, 제 손바닥 쫙 펼쳤을 때 크기만한 유리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를 다 하진 않을 거고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제청 만들기에서 가장 공들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과일 세척입니다. 깨끗하고 깨끗하고 더욱 깨끗하게 과일 표면을 잘 씻어줘야 해요. 흐르는 물로 두세 번 씻어준 다음 베이킹소다 이용하여 표면을 문질문질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충분히 문질러줬다면 베이킹소다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로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궈내줍니다. 와, 향 너무 좋은데? 뜨거운 물에 식초를 불어 한 번 더 세척해줍니다. 이 단계는 속도가 중요해요. 재빨리 두세 번 굴려준 다음 바로 건져내주어야 하거든요. 식초물은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주세요. 과일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잘 드는 칼을 골라 너무 좋다. 손 조심조심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엥? 무 아니죠? 꼭지는 안 쓰고 버릴 거예요. 저 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써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양의 단면이 나오도록 방향을 잡고 잘라야 이뻐요. 과일의 꼭지가 하늘을 향하게 두고 썰지 말고 옆을 보게 한 뒤 썰면 됩니다. 요 하얀 부분은 맛이 없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떼어낼게요. 준비한 병의 입구 크기가 작다면 이렇게 4분의 1, 2분의 1 크기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짜란!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끝이에요. 여기 자른 자몽이랑 설탕이랑 한 볼에 담아가지고 섞어주면 끝이에요. 진짜 쉽죠? 자, 이제 설탕의 양이 중요한데 보통은 과일과 설탕의 비율을 1:1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저울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왔던 이 수제청 담가왔던 이 경험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손맛 느낌으로 감과 직감으로 한번 설탕을 넣어보겠습니다.
전 저를 믿어요. 아, 하지만 그리고 저울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만들어보고 먹었는데 좀 너무 상큼하다, 너무 시다,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나중에 설탕을 추가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아, 너무 단데 설탕 너무 많이 넣었다 싶었을 때는 다시 과일을 더 추가해주면은 괜찮아요. 다 만들고 나면 주스가 생기는데 그 주스를 손가락으로 콕 찍어 맛본 후 더 달았으면 좋겠다 싶다면 그때 설탕을 더 추가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 탄산수 등과 함께 타먹는 걸 생각하고 그냥 먹기엔 달다 싶을 정도의 당도가 좋아요.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감히 넣으세요. 이제 섞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비빔밥 만들듯 꾹꾹 누르면 모양이 망가져서 안 예뻐요. 슬슬 돌리며 모양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섞어주면 좋아요. 섞다 보면 과일에서 나온 즙과 설탕 꿀등이 섞여 이렇게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설탕의 알갱이들이 충분히 녹아 사라졌다면 용기에 옮겨주세요. 그 전에 잠깐! 사용할 용기는 그 전에 미리 뜨거운 물로 살균해놔주세요. 물론 뚜껑도 함께요. 역시 뜨거우니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제 깨끗한 용기에 잘 옮겨 담아줍니다. 세워서 단면이 잘 보이게 넣어주면 더 이쁘긴 한데 전 힘들어서 선물용 아니면 그냥 막 담아요. 어차피 맛은 똑같이 너무 좋아요. 밑에 깔린 주스까지 몽땅 부어주면 끝! 쉽죠? 처음 뚜껑 열 때 기분 좋으라고 맨 위에 하나 이쁜 거 올려놔줬어요. 입구와 병 옆면에 묻은 설탕은 잘 닦아내줍니다. 잘 밀봉해서 실온에 하루 동안 두고 이튿날부터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네, 여러분, 어제 담근 청 하루 동안 실온에 보관했어요. 이제 열어서 따뜻한 차로 한번 마셔볼게요. 오, 달콤한 냄새. 열고 나서는 한번 크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밑에 설탕이 깔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꿀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걸쭉걸쭉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넣은 설탕이 조금 부족했나봐요. 과일만 넣으면 싱거워요, 여러분. 이 즙을 꼭 같이 넣어줘야 돼요.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딱 적당해. 헐. 제가 그냥 자몽이 아니라 골든 자몽 했잖아요. 골든 자몽이 일반 자몽보다 약간 더 달콤해요. 골든 키위가 그냥 키위보다 더 달잖아요. 그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탄산수도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는 시원하게 에이드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에이드는 뜨거운 차 만들어 먹을 때보다 좀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차가워가지고 뭐라 그랬지? 그 맛이 조금 연해진달까? 약해진달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먹다 보면 이 주스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설탕을 더 넣으세요. 주스 생기거든요. 아니면 설탕 넣으면 또 너무 달아질 수도 있으니까 시중에 좀 덜 단 설탕이나 설탕 대체품들 있죠.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과일 가지고 맛있게 만드셔서 집에서 맛있는 음료 자유롭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빠! 네. 일로 와봐봐.